야, 미친놈아. 국회의원 된다는 놈이 사기 못 치겠다 그러더니 국회의원한테 사기를 쳐, 임마? 어? 이거 완전 산또라 아니야, 이거 미친놈 이거. 야,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어? 아니, 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예요. 이럴 사이에 우리... 아니, 미친... 싸움은 둘이 나중에 하고 빨리빨리 일 얘기부터 합시다. 나요. 앉아. 의원님 이거 뭔지 알죠? 어. 상황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. 의원님은 무조건 얘 국회의원 만들어요. 의원님이 오케이 하면 오늘 있었던 일 내선에서 단돌이 칠 거고, 안 한다고 버팅기면 이거 신문 방송사에 싹 다 뿌릴 거니까. 야, 박 회장, 농담이 좀 심하다. 농담 아닌데? 막둥이한테 돈 많이 든다며 분유값 버시라고요? 이래서. 야, 너 지금 뭐 하자니? 그러니까요. 손 잡아달라고 부탁할 때 말 들으셨어야지. 이게 뭐예요, 이게? 어린 년한테 멱살 잡혀서 협박이나 당하고. 야, 너 판단 똑바로 해. 이거 터지면은 나만 다치는 거 아니야? 너도 같이? 다치겠죠, 저도 당연히. 근데 나는 다치는 건데 의원님은 죽는 거야. 1년 뒤에 피선거권 돌아와도 출마 못한다고요, 의원님은. 이대로 정치 접으실래요? 얘 국회에 담갔다 빼고 정치 계속하실래요? Choice. 박 회장, 너 진짜 이 정도로 양아치냐? 같이 죽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는 쪽으로 생각해요. 정치인 목숨 하나잖아. 할게.